꼬여라 트리라 놀자. 랄랄랄랄랄라. 어? 스리야 꼬요야. 오, 신데렐라네. 안녕. 신데렐라 너 정말 예쁘다. 우와, 왕관도 쓰고. 아, 유리 구두도 있다. 우와, 유리 구두도 신었네. 우와, 구두 진짜 예쁘다. 근데 신데렐라 오늘 무슨 날이야?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지? 어? 너네도 파티 초대 안 받았어? 파티 초대? 오늘 파티 있는 날이야? 그럼 오늘 파티 있는 날이라서 나 이렇게 예쁘게 꾸몄잖아. 쓰리랑 꼬요도 얼른 같이 출발하자. 우리는 파티 초대도 못 받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를 못 했는데 어떻게 하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되지? 나한테 방법이 하나 있지. 무슨 방법? 잠깐만 기다려봐. 나와라 황금 열쇠 뿅. 오! 진짜 황금 열쇠다. 진짜 황금 열쇠다. 자, 그러면 내가 황금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뭔데? 하나, 둘, 셋, 뿅. 호박이 엄청 예쁘다. 진짜 호박이 진짜 예쁘다. 이거 혹시 설마 호박 마차? 신데렐라야, 이거 호박 마차야? 맞아. 내 호박 마차를 소개해 줄게. 내가 준 황금 열쇠를 한번 들어볼래? 자, 그거를 여기에다가. 오, 좋아. 이렇게? 하고 돌려봐. 와. 오? 이렇게 해가지고 열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뭐야? 안에 진짜 엄청 예쁜 화장품들이 들어있다. 자, 이제 이것만 있으면 오늘 파티는 문제 없을 거야. 쓰리 꼬요, 우리 파티장에서 만나자. 좋아, 먼저 가 있어. 안녕, 이따 봐. 안녕, 이따 봐. 우와, 황금 열쇠를 가지고 열었더니 이렇게 우와, 예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립스틱인 것 같고. 오잉? 색깔 진짜 예쁘다. 향수도 있고. 이거는 뭐지? 이거 뭐지? 아, 눈에서 색칠하는 아이섀도우구나. 그리고 이거는 우와, 화장하는 거 있고 볼터치도 있고. 와, 신데렐라가 진짜 뭐지? 예쁜 화장대를 주고 갔어. 이거 뭐지? 이거 뭔지 알았다. 매니큐어. 맞아, 매니큐어. 와, 손에 붙일 매니큐어도 있고. 우리 그러면 뭐부터 해볼까? 예쁘게 하고 빨리 파티 가고 싶다. 신나. 그러면 이거 하고 싶어. 그럴까? 우리 손톱에다 이거 붙일까? 좋아. 역시 여자들은 손끝까지 예쁘게 해줘야 한다고. 꼬요는? 아니, 이제 이걸 먼저 붙여보겠어. 잘 안 붙는데? 짠. 잘 안 붙는다, 그거는. 그치?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번 붙여볼게. 엄지손톱. 짠. 잘 붙었다, 여기는. 어때? 우리 똑같은 거 했어. 한쪽만 붙이자. 그래, 한쪽만 붙이자. 예뻐졌어. 그럼 입주칠 한번 발라볼까? 립스틱. 립스틱 색깔이 예쁜데. 나 어때? 스리야, 나 어때? 예뻐. 나 어때? 너무 예쁘다, 스리야. 이거는? 볼터치 하는 거야? 이거? 이거 향수. 향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섀도우를, 아이섀도우를 눈에다가도 한번 발라볼까? 좋아. 나 이 색깔도 해볼래. 분홍 색깔. 분홍 색깔 해줘. 나는 보라 색깔. 보라 색깔?
보라색도 예쁘다. 진짜 이 호박마차 화장대가 있으니까 우리 엄청 엄청 예뻐지는 것 같아. 수리야 너 진짜 예뻐졌어. 그치. 우리 거울 한번 볼까? 와 진짜 예쁘다. 그러면 머리카락은 핑크색으로 내가 입고요. 머리 색깔을 핑크색으로? 오 시크시크시크. 오 됐다. 꼬연은 무슨 색깔 할까? 머리 색깔을 보라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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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예쁘게 화장했으니까 이제는 찌르르르르 예쁜 옷으로 바꿔입고 출발해볼까? 좋았어! 찌르르 변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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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짜잔! 우리 호박마차 덕분에 예쁘게 얼굴도 꾸미고 그리고 이렇게 쪼르릉 변신다고 나타났으니까 우리 이제 파티 한번 가볼까? 신데렐라 나 왔다! 아, 어머! 나야! 혹시 쓰리? 와 쓰리야 너 정말 몰라보게 예뻐졌다! 나도 왔어 나 꼬요! 어? 꼬요? 세상이 너무 예뻐졌는걸. 반지도 하고 매니큐어도 말렸는데 머리 맞아. 핑크색도 했고 그리고 우리 왕건도 있지롱. 신데렐라야 너 덕분에 황금 열쇠로 우리 이렇게 예뻐져가지고 파티도 올 수 있게 됐어. 너무 고마워. 뭐 이런 걸 다 우리 같이 파티에 올 수 있어서 나도 너무너무 행복해. 자 이제 꼬요랑 스리랑 인사하고 우리 본격적으로 파티를 즐겨볼까? 꼬요랑 스리랑 놀자! 오늘도 꼬요랑 놀자! 안녕! 꼬요랑 나이야 놀자! 나이야 오늘은 꼬요가 뭘 준비했냐면 뭐? 바로 뭐 준비했대? 뭐 준비했어? 바로 짜잔! 플레이도우로 컵케이크를 한번 만들어볼 텐데. 우 컵케이크 모양을 보니까 예쁜 것 같아, 그렇지? 우리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일단 한번 열어볼까? 이렇게 굽어야 돼. 자, 이거 굽어. 오, 남았어. 우리가 이쪽에 꼽을게. 짠. 나는 이쪽을 굽을게. 아. 이쪽에도 꼽고 뭐 이거? 오 맞아! 위에 덮개를 한번 올려보겠어.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나요? 오 라이 잘 끼웠네. 좋아. 그 다음에 얘는 뭘 끼우지? 아하 이거를 끼우는 건데. 아 여긴가? 아 모르겠다. 어? 어디다 끼우지? 짜잔 여기 위에다가 끼우는 거야. 여기 위에다가 끼우는 거네. 그 다음에 위에다가 좋아 이제 컵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어. 그럼 먼저 빵을 꼬요가 만들어 보겠어. 틀을 같이 만들어. 아 그럼 그러자. 그러면은 안으로 쭉쭉 넣어볼까? 나는 이걸 할게. 한번 찍어볼까? 이제 빼보세요. 좋아 이제 여기다 빵을 올려놓고 빵을 올려놓고. 어 이거 우는에다가 구우는 거 같아. 맞아 우는에다 구우는 거 맞지? 그 다음 위에 나이가 하고 싶은 아이스크림 정식으로 하려면. 오 이거는 무슨 맛인가요? 이거는 맛있는 바닐라랑 초코맛. 바닐라랑 초코 좋아. 위에 장식을 눌러볼까? 전 우와 장식을 넣고. 아니 이거 돌려야 돼. 장식을 아 그럼 꼬야가 밑에서 돌릴게. 위에서 나이가 해줘. 우 우와 나온다! 꾹 눌러주세요. 우와 바닐라랑 초코맛 아이스크림 장식이 나오고 있어. 우와 엄청 많이 나온다. 자 여기까지 끊어주고 칼로 끊어. 한번 끊어주세요. 컷 짜잔! 우와! 컵케이크 위에 바닐라랑 초코맛! 꼬요가 컵케이크를 만들 때 더 예쁜 색깔을 하려고 꼬요가 또 플레이도우를 준비했지! 짜자잔!
여기에는 색깔이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이렇게 들어있다? 우리 여기 위에다 이렇게 장식해볼까? 오늘은 컵케이크를 다시 한번 만들어볼 텐데 여기 컵케이크 이런 색깔로. 우와! 색깔 섞었구나! 어서 와, 색깔이 이것저것 섞이니까 너무 예쁘다, 라이야.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 노란색, 엄청 많은 색깔이. 꾹 눌러주세요. 모양이 어떻게 나왔을까? 오, 모양이 잘 나왔어. 와. 열어볼까? 자, 빼볼게. 우와, 이거만 색깔이 엄청 예쁘다. 예쁘다, 그치? 우와, 색깔이 여러 가지 섞이니까 컵케이크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다니.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라이가 만들어니까 잘 되는데. 그러면 여기 위에 장식은 무슨 색깔을 넣어줄까? 여러 가지 색깔을 또 위에 좀 올리면 어떻게 나올지 꼬유가 너무 궁금한데. 예쁘게 나와.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우와, 색깔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다 나왔습니다. 아니. 오. 라이야, 색깔을 여러 가지 하니까 컵케이크 색깔이 너무 예쁘다. 그치? 오. 자, 두 번째 만든 컵케이크를 어디다 둘까? 여기다 둘게. 자, 이제 컵케이크를 맛있게 나눠 먹을 친구가 왔는데. 뭐가? 웃으면 좋겠다. 꼬야 왔으면 좋겠다. 소피아가 지우기로 했다고? 와, 그럼 소피랑 같이 커피 나눠 먹으면 되겠다. 띵동, 띵동. 누구세요? 소피아니? 소피아. 소피아다, 진짜. 얘들아, 우리 컵케이크도 먹고 같이 차도 나눠 마시자. 소피아 봐봐, 이렇게. 와, 치마를 예쁘게 입고 왔는데 우리 여기다가도 장식해주면 좋겠다. 그래, 내 치마에다가 예쁘게 장식해줄 수 있겠니? 내가 그럴 줄 알고 플레이도우를 여러 개 들고 왔어. 어, 플레이도우도 갈 것 같대. 고마워, 소피아. 소피아가 가지고 온 플레이도우를 가지고 한번 꽃 모양을 만들어볼게. 뭐라고? 라인을 왜 이렇게 만드냐고? 라인은 색깔에 섞는 걸 좋아하니까? 자, 내볼게요. 이거 먹어봐. 잠깐만, 이거 지금 치마 꾸미는 중이니까 이거 좀 이따 먹자. 반짝이가 들어가니까 진짜 예쁘다. 소피아가 반짝이가 들어간 플레이도우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꽃 모양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끼워놓으니까 와, 너무 예쁘다, 그치, 라이야? 짜잔! 어때? 괜찮다. 자, 꼬유가 이거 하는 방법 알려줄게. 이렇게 맞춰서 팔을 놓으면 되겠지. 오, 꽃모양! 노란색깔 꽃모양 예쁘게 나오는데. 오, 좋았어. 꽃모양이 다 됐고, 이제 빼볼까? 짜자자자자. 짜자잔. 넣어줄까? 와, 완성. 자, 여기 소피아 목걸이도 완성. 오, 예쁜데. 소피아, 너 진짜 예쁘다. 빛났다. 어? 빛났다, 목걸이가. 와, 목걸이가 빛난다고? 우와, 눈 부신다. 소피아. 소피아, 우리가 너무 예쁘게 꾸몄더니 눈이 부시는 것 같아. 아니, 이거 목걸이. 아, 목걸이면 눈이 부시는 거다. 와, 와, 너무 맛있겠다. 컵케이크랑 차랑 우리 같이 먹어볼까? 라이야, 우리 먹어보고. 그래? 가위바위보. 어? 아, 소피아가 보자기 내고 꼬유도 보자기 냈는데, 나이가 일부러 져준 거야. 소피아 먹게 해주려고. 아이고, 착한 나이. 와, 나 그럼 컵케이크 한 입 먹을게. 포크 좀 빌려줄래? 됐어. 내가 맑혀줄게. 어, 그래? 고마워. 됐어. 내가 껴볼게. 어? 케이크 먹어줄까? 내가. 진짜 맛있다. 어, 소피아, 너 입에 묻었어. 어, 소피아 입에 묻었어? 꼬유가 닦아줄게.
와, 소피아도 맛있게 먹고 꼬유도 먹어볼래. 꼬유는 이거 초코랑 바닐라만 먹어보겠어. 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아, 미안해. 오늘은 라이랑 꼬요는 이렇게 플레이도우를 가지고 컵케이크도 만들고 차도 마시고 도핑도 만들고 쿠키도 먹고, 오늘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 소피아. 오! 소피아 치마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고 소피아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치, 라이? 어땠어?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좋아. 꼬요랑 라이야 놀자. 오늘도 꼬이랑 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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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이랑 트리랑 놀자. 오늘은 트리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꼬이한테 소개해준다고 들었는데 맞아? 오? 트리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궁금한데 지금부터 소개해줄 수 있어? 좋아. 쓰리야, 근데 앞에 보니까 공주님들이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명의 공주님들이 근데 왜 다 누워 있지? 누가? 에? 죽었다고? 공주님들 다 죽은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지? 진짜 죽었어? 오잉? 그럼 죽은 공주님들은 어떻게 하지? 진짜. 아, 진찰해야 돼. 알았어. 그렇다면 꼬요 의사 선생님이 나타나서 이 공주님들을 다 치료해주겠어. 그러면 수리는 뭘 할 건가요? 간호사. 수리는 간호사. 알았어요. 꼬요가 바로 의사를 변신해서 오겠어. 삐용 삐용 삐용. 오, 무슨 일이죠? 누가 아프다고 들었는데. 오니 공주님들은 왜 이렇게 다 누워있는 거죠? 죽었다. 죽었다고요? 죽은 것 같지는 않은데 기다려봐요. 꼬요 선생님 치료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수리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어디가 안 좋은가? 아픈가 봐요. 일단은 진찰을 해본 결과, 오, 맥박 체크를 좀 해봐야겠어요? 여기. 좋아요. 예, 얘네들은 가짜로 죽은 거네. 가짜로 죽은 거야? 얘네들. 얘는 진짜 죽은 거래. 다 가짜로 죽고 라푼젤은 진짜 죽은 거야? 근데 꼬요가 진찰해보니까 청진기로 한번 소리를 들어보니까 라푼젤이 아직 살아있는데? 이거 봐. 푹푹 늘라. 오! 수리 간호사 선생님이 잘하는군요. 이렇게 보니까 라푼젤이 정상으로 나오는데 라푼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네. 밴드. 오, 밴드를 이렇게. 어허. 그거는 뭐예요? 그건 뭐야, 수리야? 이렇게 눈 보는 거. 눈을 보니까 어때? 예쁜데. 예뻐? 예쁜데. 여기 눈곱이 들어 있다. 눈곱이 들어 있다고? 우호, 이거 참 그렇군. 근데 아픈 거 같진 않아? 눈곱을 가위로 빼자. 으아! 눈곱을 가위로 빼면은 눈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됐다. 오, 눈이 이제 다시 맑아졌는지 꼬요 선생님이 한번 보겠소. 오. 그래. 예쁜데. 라푼젤 눈이 예쁘다. 근데 너네 옷이 진짜 예쁘다. 그런데 이상해. 오? 라푼젤, 그러고 보니까 너는 이거 혹시 안나의 옷 아니야? 안나 옷을 입고 있는데? 응. 나는 바꿔 입었다. 바꿔 입었다고? 응. 오? 안나야, 너 어딨어? 안나야! 우와, 그러고 보니까 라푼젤 보라색 드레스를 이렇게 바꿔 입으니까 진짜 예쁘다, 근데 색깔이. 엥? 신데렐라 원피스가 이거 혹시 엘사 원피스 아니야? 맞아. 헉,
엘사, 너네들이 옷을 바꿔 입었구나. 레디코, 레디코. 어, 나 이 옷 입으니까 왠지 노래 잘하는 것 같지 않아? 아, 나 넘어졌다. 어머, 너 넘어졌니? 내가 일어나 켜줄게. 오짜. 아우, 고마워. 어, 너는 내 옷을 입었더니만 넘어지는 게 잘하는구나. 혹시 구두는 떨어뜨리지 않았니? 맞아. 맞다고? 그렇다면 아. 내 대신 네가 왕자님을 만나는 거니? 어, 그럼 안 되는데? 우리 다시 옷 갈아입자. 알았다. 근데 나 이 옷 입었는데 왜 흩! 흩! 얼음으로 안 보여나는 거. 옷을 다시 바꿔 입어볼까? 너는 손에 얼음이 없으니까. 어, 진짜 너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신데렐라, 왕자님이 널 찾을 수 있도록 드레스를 잘 입고 있으라고. 오, 머리카락이 끼었나? 목이 돌아가서 잘 안 입혀졌군. 우와, 엘사 진짜 예쁘다, 그치? 팔이 이렇게 됐는데. 엘사 팔이 이렇게 됐어. 엘사 팔이 이렇게 됐는데. 엘사 너 팔이 우와. 이번에는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엘사 너 팔 엘사 이렇게 우아하게 있어야 되는 엘사가. 에이. 엘사 조심조심. 잘 입혀줄게 우리가. 머리카락이 끼었군. 야. 오, 좋았어. 근데. 자. 어, 안나야, 너 근데 네가 잘 입고 다니는 이 망토가 있는 드레스를 너 말고 다른 공주가 입는다면 어떨지 꼬요가 되게 궁금했거든? 근데 라푼젤이 입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이 옷 입으면 안나 맛있는 저도 그냥 이 옷 입는 거야. 그렇구나. 나 이 옷 입는 나 좋거든. 아, 안나는 안 나오셔. 안나! 안나! 너 어떻게 된 거지? 안나가 우리 위에 왜 달려있어? 아참! 안나, 너 빨리. 안나, 너 지금 인어공주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니?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너 정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옷 안 입고 창피 죽겠다, 정말. 안나, 너 얼른 옷 입어야겠는데. 안나, 얼른 크리스토퍼가 오기 전에 옷을 입으라고. 알았다! 좋아! 어, 안나, 다시 원래대로 옷을 입었군. 어, 우리 이제 무도회를 즐겨보도록 할까? 예쁘게 드레스를 입었으니까. 꼬요가 쓰리랑 같이 치료해 주고 있는데, 쓰리는 어땠어? 재밌었어. 어떤 게 가장 재밌었어? 반짝이 묻어. 어, 손에 반짝이가 묻었어. 좋아, 그럼 이제 인사해볼까? 꼬요랑. 응? 꼬요랑. 누구세요? 책 보고 있는 거야. 책 보고 있다고? 그러면 꼬요 혼자 인사해야겠다. 꼬요랑. 드리안. 놀자. 오늘도 꼬요랑 놀자. 안녕. 꼬요랑. 수연이랑 놀자. 승연아 있잖아, 우리 미용실을 오픈을 했는데 손님이 왜 아직 안 오지? 어? 손님이 왔다. 손님이 왔네? 안녕하세요. 어, 손님이 왔네. 어, 첫 번째 손님 라푼젤이 왔네. 안녕하세요. 어, 라푼젤 근데 너 왜 왔어? 머리 뭐 하고 싶은데? 그 무도회 가게. 무도회 장에 간다고? 무도회 장에 가기 위해서는 라푼젤을 돋보여야지. 진짜? 우리 샵에 오면 환영해. 어. 좋았어. 이쁘게 그, 머리를 해주겠어.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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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그래 알았어. 우리 라푼젤 뭐 먼저 해줄까? 빗. 머리 빗. 네. 자. 머리를 한번 빗어볼까? 앉아요. 아, 손님. 라푼젤 손님 먼저 앉으셔야 돼요. 앉고 머리를 빗을게요.
그래 여기. 오 라푼젤 손님 머리가 엄청 많이 길었네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길죠? 진짜 머리 길다. 네. 라푼젤 손님 머리를 어떻게 길게 길었어요? 어 이제 다 됐나요? 우와 이 밑에 다 엉켰는데 한 번 더 빗어줄까? 그래 이걸로 할까? 그래 머리 그거 마른 거 할 수 있겠어? 네. 좋아 먼저 밑에 한 번만 더 빗어줄게. 네. 어 라푼젤 손님 머릿결이 엉망이군요. 네. 야 아이고 이제 여기다가 아 이거는 돌린 거네. 오 맞아 머리 돌리는 거야. 제가 먼저 한번 머리를 말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와, 머리를 먼저 이렇게 한 가닥 해서 여기 고정을 시킬 거야. 여기다가 먼저 끼운 다음에 머리카락을 이렇게 돌려볼게. 나도 돌리는데. 아, 돌려볼까? 네. 이렇게 손을 돌리면 돼. 아, 손을 돌리면 머리카락이 위로 슝슝슝슝 이렇게 잠깐 기다리면 돼. 머리카락이 꼬불꼬불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좋아. 아픈질 머리가 잘 말렸는지 한번 볼까? 말렸어요? 말렸을까?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아야! 오! 오 진짜 머리가 이렇게 말렸어. 돼요? 다른 것도 머리 장식 뭐 해줄까? 꽃이요. 꽃? 네. 머리에 꽃피를 달아볼까? 네. 좋아. 자, 우와, 조심. 하늘 색깔 꽃핀도 있고, 그 다음에 초록 색깔 꽃핀도 있네. 우와. 분홍 색깔 리본 모양도 있고, 장미 모양. 달래. 좋아, 그럼 머리에 다 꼽아볼까? 우 라푼젤 머리에 다 꼽으면 너무 예쁘지겠다. 자. 아이고. 너무 멀었지? 네. 자, 라푼젤 머리에다가 이렇게 살짝 돌려볼까? 네. 자, 해봐. 오, 머리 장미꽃도 꼽았고. 그리고 이거도. 어떤가? 이거요. 우와, 큰 장미! 이거를 이렇게 빼서 머리에다 꼽을까? 네. 큰 장미, 초록 색깔 큰 장미도 꼽아볼까, 머리에? 어디다가 해보지? 아래 밑에. 밑에다가? 네. 좋아. 밑에다 초록 색깔 머리핀도 꼽아보고. 오 예쁜데 그 다음에 반대쪽에도 꼬여가 머리핀을 꼽아볼게. 그리고 이것도. 그건 뭐지? 머리띠 초록. 오 초록 색깔 꽃이 여러 개가 있네. 그건 어디다 해볼까? 여기. 여기 뒤에다가. 네. 오 그리고 붉은데. 분홍색도 분홍색도 머리핀을 꼽아보고. 꼽다 됐다. 우와 머리핀이 많이 꼽혀있는데. 오, 이제 됐다. 어 그리고 꾸요가 이렇게 돌돌돌돌 이걸로 머리를 말아놨는데 우리 이것도 옆에도 꼽아두는 거 어때? 좋아요. 좋아? 네. 이쪽에 어디다 할까? 어디다가 머리 꼽아주지? 옆에다가? 응. 와 옆에다가 하니까 우와 라푼젤! 슝슝슝슝! 우와 라푼젤 너무 예쁘다! 우와! 진짜! 어때? 예뻐요. 라푼젤 예뻐? 그럼 이걸로 할까? 티아라를 씌워줄까 이제? 와 티아라까지 했으니까.
색깔 어때? 너무 예쁘다. 예뻐. 와, 라푼젤 너 머리 너무 예뻐졌다. 너 어때? 마음에 드니? 예뻐. 잠깐 거울 좀 다시 볼게. 와, 예쁘다. 와, 머리 스타일 아주 마음에 드는데. 승현아, 너 머리 정말 예쁘게 잘하는 것 같아. 나 무도회장 가서 너무너무너무. 잠깐. 인기 많을 것 같아. 네. 우와, 이 드레스 너무 예쁘다. 우와. 이거 원래 이 거? 응, 나 이거 입고 가면은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 구두도 신어야 돼. 어, 맞아. 라푼젤 너 무도회장 가려면 구두도 신어야 돼. 나 구두가 더워서 안 돼. 구두가 더워서 안 된다고? 그럼 너 뭐 신을 건데? 안 돼. 나 신을 거야. 그치? 무도회장 가려면 구두를 신어야 돼. 너 무도회장 가는데 슬리퍼 신을 건 아니지? 응. 그래. 어? 잘 안 입혀져? 네. 도고요가 도와줄까? 응. 자. 슝. 라푼젤 너 정말 너무 예뻐졌는걸? 어, 그러고 보니까 진짜 너 너무 예쁘다. 우와, 머리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오늘 무도회장 가서 인기 많겠는데? 어, 나 구두 안 신었어. 그럴 줄 알고 우리가 구두를 가져왔어. 아, 고마워. 구두 신고 우리랑 같이 무도회장 갈까? 그래. 좋아, 자 구두 신어봐. 예쁘다. 근데 사이즈가 맞는 걸 몰라. 그러게, 사이즈가 맞았으면 좋겠는데. 라푼젤 구두 너무 예쁘다. 우와. 그런데 라푼젤은 누워서 구두를 신네. 라푼젤, 너는 구두가 마음에 드니? 응. 라푼젤 마음에 든대? 응. 오. 우리 앉아서 라푼젤 신발을 신겨주자. 됐다. 됐다. 이제 가도 될까? 우와, 구두까지 신으니까 정말 딱인걸. 아, 너무 예뻐졌어. 감사합니다. 우와. 오, 무도회장이 오니까 사람들 많고 너무 좋다. 왕자님. 근데 왕자님은 어디 갔지? 왕자님요? 그건 예금 왕자님. 어, 왕자님을 엘사를 좋아하는가? 좋아하나? 네. 네. 진짜? 그럼 라푼젤은 어떡해? 라푼젤은? 라푼젤이랑 결혼해야지. 누구랑 결혼하지? 왕자님. 어, 왕자님이 왜 안 오시지? 우리끼리 춤추고 놀자. 너는 기다리고 있었다. 아, 지금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 네. 아, 그렇구나. 라푼젤, 오늘 왕자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예쁘게 한번 봤던 거. 왕자님! 오, 당신은 라푼젤? 시리시리 와두리 빨래 코르처럼 뾰! 어? 안 변하는데? 엥. 오, 당신은 라푼젤? 나는 왕자님이요! 아, 고맙습니다. 너네들? 응? 너네들? 너 나한테 결혼 안 했죠? 뭐라고? 라푼젤 나랑 결혼해줘. 고마워. 어, 나와 함께 춤을 추지 않겠어? 와, 라푼젤이 예쁘게 간신을 하고 무도회장에 갔는데 올라프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 이제 끝. 이제 끝. 좋아, 꼬여라. 놀자. 안녕. 안녕. 라푼젤은 좋겠다. 꼬여라. 세리랑 놀자. 수리야, 그거 들었어? 뭐? 글쎄, 우리 동네 인어가 산대. 아무래도 그거는 잘못된 소문일 거야. 맞아. 응. 인어가 어떻게 살아? 그렇지. 근데 진짜 인어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눈도 처음처럼 모습? 눈이 엄청 길어져. 근데 진짜 인어가 있을까? 응. 진짜? 있다고 생각해? 응. 그러면은 우리 물가로 한번 가볼까? 그래. 그래. 우와,
역시 인어가 있을 리가 없지. 어, 나 남편 못 보이는데? 그러니까 있을 리가 없어. 우리 그냥 갈까? 그래? 줄까? 어? 우와! 와! 어? 어? 이거 뭐지? 어? 이거 뭐지? 어? 잠깐! 그거 내 거 같은데? 어? 인어다! 꼬리가! 꼬리가 있는데? 꼬리! 우와! 혹시 너가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진짜 너가 인어야? 응. 어, 나 인어공주라고 해. 안녕! 안녕? 나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넌 이름이 뭐야? 나 민슬희! 민슬희? 넌 이름이 뭐야? 어, 나는 꼬유! 어, 반가워 얘들아! 넌 인어, 이름이 뭐야? 난 인어공주라고 해. 아! 물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 어? 인어공주야, 너 여기 꼬리 색깔이 좀 진해진 것 같은데? 응. 오, 진짜 신기해. 소문대로 정말 색깔이 바뀌나 봤으리야. 응. 오, 머리 색깔도 약간 좀 진해진 것 같은데? 오, 꼬여 눈에만 그렇게 모였으리야. 그렇지 않아? 어때? 진짜 진해졌어. 오, 신기하다. 나 사실 물속에 혼자 있었는데 너희랑 같이 노니까 너무너무 좋다. 랄랄랄랄랄랄랄라. 어? 어? 그런데 이거 뭐야? 어? 그거는 바로 내 장신구인데 어때? 예쁘지? 어? 해파리 장신구? 어? 예쁘다. 근데 나는 인어가 있다고 해서 되게 안 예쁠 줄 알았는데 너무 예뻐서 놀랐어. 나도. 진짜 예쁘다 너. 어, 진짜 예쁜데 너 눈이 진짜 예쁘다. 주고. 눈이 반짝반짝 엄청 초롱초롱해. 왜 초롱초롱? 반짝반짝. 슬이 너가 더 예쁜가? 슬이야, 꼬유야, 우리 오늘 만난 거 비밀로 해줄 수 있어? 어. 나 사실 고민이 있거든. 뭐가 고민인데? 뭐가 고민? 나 사실 무도회장의 초대를 받았는데 이 모습으로 갈 수가 없지 뭐야. 그래, 그럼 내가 드레스 주면 되지. 드레스? 슬이 너가 드레스 줄 수 있어? 응. 어떻게? 내가 집에 드레스 있거든. 슬이 너 드레스 입으면 좋겠지만 나도 나한테 맞는 드레스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어떡하지? 아, 내가 우리 집에 인형 옷 입는데 그거를 줄게. 어?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긴 하다. 꼬유가 알기로는 소원을 들어주는 조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 우리 거기에다 소원 한번 빌어볼까? 그래. 인어공주야, 거기에는 소원을 빌면 소원 들어준다고 했는데 너 혹시 거기에 가보는 건 어때? 그래? 그런 곳이 있어? 우리 인어공주를 거기 조개에 소원 빌게 해주자. 여기거든? 어, 맞아. 여기서 바로 무도회에 가고 싶다고 소원을 한번 말해봐. 응? 인어공주야, 너 목소리가 갑자기 왜 그래? 인어공주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소원을 빌어볼까? 저 무도회장에 가고 싶어요. 과연 소원이 이루어질까? 빌어볼게요. 진짜 소원이 이루어졌나 봐. 인어공주 드레스가 있어 여기. 인어공주를 한번 빌어볼까? 그럴까? 인어공주야! 인어공주야! 조개의 소원을 빌었더니 이루어졌나 봐. 빨리 가자. 어, 무도회 갈 수 있게 됐어. 우리 얼른 옷을 입어볼까? 그래. 와, 드레스 엄청 예쁘다. 꼬유도 입어보고 싶다. 자, 나 이제 입혀줄게. 응? 와, 엄청 예쁘다. 인어공주야, 근데 너 물속에 있다 나와서 머릿결이 어머니야, 머리를 예쁘게 좀 빗어야겠어. 와, 어떤 거 해줄까? 머리빗. 오,
왕관 머리도 예쁘고 조개 모양도 예쁘고 불가사리 모양도 예쁜데? 근데 나 조개 모양. 그럼 조개 모양 한번 머리에 예쁘게 한번 꽂아볼까? 응. 자. 진짜 두근두근 엄청 떨릴 것 같아. 무도회에 초대받았으니까 예쁘게 하고 가야지. 왕자는? 왕자님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예쁘게 꾸미고 가야겠다. 와, 이거 봐. 조개 머리핀 꼽았어. 이번엔 나 왕관. 왕관? 짜자잔. 왕관이 또 빠질 수 없지. 짜잔. 와, 이제 무도회에 갈 준비가 모두 끝났어. 응? 어. 헉, 옷? 가장 중요한 예쁜 구두가 빠졌잖아. 어, 여기 안에는? 어,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뭐가 있지? 어? 와, 예쁜 구두가 들어있구나. 아, 완벽해, 완벽해. 나 다시 했다. 소원을 들어주는 조개야, 너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인어공주가 이렇게 무도회장에 갈 수 있게 도와주다니. 와, 이제 완벽하게 무도회 갈 준비가 다 끝났어, 수리야. 수리야, 꼬요야,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덕분에 소원을 이뤘어. 너무너무 고마워. 인어공주야, 무도회 잘 다녀오고, 우리는 또 몰래 만나자. 좋았어. 비밀 꼭 지켜줄 거지? 그럼. 인어공주야, 무도회 잘 갔다 와. 안녕. 세상에, 진짜 인어공주가 있었다니 놀랍지 않아? 그치. 근데 인어공주 했을 때도 예쁘고 무도회장 갈 때 드레스를 입어도 예쁘더라. 응. 우리 무도회에서 만날 때가 예쁘지 않니?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우리 또 인어공주 만나러 가볼까? 그래. 좋아요, 친구들. 꼬요랑 수리가 인어공주랑 친구가 된 날이에요, 오늘은. 응, 너무너무 기뻐요. 친구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날게요. 네. 꼬요랑 수리랑 놀자. 오늘도 꼬요랑 놀자. 안녕. 안녕.